안녕하세요. 입문자 설명회를 진행하게 된 58기 변리사스쿨 물리 강사 이주원입니다. 이제 앞에 제가 세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특허와 상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리랑 이제 특허 상표 그다음에 1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일단 1차를 처음 진입하시면 거의 90%, 한 95%? 혹은 100%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민법부터 시작하세요. 그 이유가, 이제 민법이 가장 기초적인 법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권리관계가 뭘까, 이런 걸 배우고, 그 다음에 특허법, 상표법,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보통 민법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고, 이게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궁금했어요. 공부 순서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래서 보통 진입을 민법으로 하세요. 그래서 아까 류호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법을 1회 도고 기본관을 쫙 돌려요.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을 다시 2회 도고를 하시면서 보통 특허법을 하세요. 왜냐하면 특허법에 관련된 거의 모든 절차가 예를 들면 출원 혹은 특허청에 가고 심판 이런 것들이 상표법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출원이나 뭐 보정 같은 건좀 조문이 다르긴 한데 좀 거의 절차적인 면이 뭐 방식 심사 이런 게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상표법에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특허법에서 했어요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건다 특허에서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실 게 특허예요. 그 다음에 상표를 많이 하세요. 왜냐면 상표법을 하실 때 이제 특허에서 이런 건다 설명 들었어요 하고 넘어가고 상표법만의 이제 다른 쟁점들을 공부해요. 근데 이게 두 개가 혹은 디자인 보호법까지 이게 지식재산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지재권이라 얘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여기 세 개가. 근데 얘랑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해요. 출원서 써서 이제 특허청에 내겠죠? 그러면 이제 심사를 받아요. 앞에 뭐가 있는지 거절이를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이 될 거예요. 등록이 된 후에 특허권이 생기고 권리가 생기고 상표권이 생기고 디자인 보호권이 생겨요. 이 권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민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가장 선행되어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근데 이게 같은 지재권으로 묶여 있는데 완전 다른 법이에요. 얘는 솔직히 경영경업질서법 이렇게 좀 부정경쟁방지법 이제 상거래법 이런 쪽의 법이고 특허법은 특허권에 관한 법이라서 두 개가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각각 다 중요해요. 그리고 디자인 보호법은 제가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1차 공부할 때 특허 반, 상표 반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얘는. 강의 수도 기본 강의가 한 30강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아까 민법은 보통 50회 차니까 150강 정도 되고 특허법은 이제 저는 조현정 변리사님께 들어갔고 여기 그냥 법과 판례, 조문, 즉 조문과 판례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근데 두개다 들으면 이것도 한 100강 되는 것 같아요. 상표법은 이제 한 40강, 이것도 한 40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회차. 그러면 이제 양이 갈수록 적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로 1차 공부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자연과학. 여기 네 가지가 있죠? 물화생지. 근데 보통 이제 저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공계 분들이다 보니까 한두 가지 베이스가 있어요. 저는 물리화학 베이스가 있었고요. 보통 뭐 생물 베이스가 있으시면 물리 베이스가 없으시거나, 그러니까 물리 생물은 같이 베이스가 있으신 분들이 좀 드문 것 같아요. 이렇게 겹치거나 해요. 혹은 지구과학.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 동기들을 보면 문과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되게 많진 않고 대부분 공대인데 이제 한두 분씩 계세요. 한 10명, 20명 중 한두 분? 그럼 이분들은 1차 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법을 아무리 잘 봐봤자, 예를 들면 민법 100, 특허 100 이렇게 맞아도 자연과학을 40은 과락은 아니네요. 뭐 37.5 이렇게 맞아버리면 과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40을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240점, 즉 80점이죠, 평균이. 근데 만약에 이거 100, 100은 솔직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90, 90, 40 이렇게 맞는다 치면 180에 220 나누기 3이니까 73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요즘 컷이 되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옛날에는 제가 처음 진입했을 때 제가 57회 때 1차를 처음 봤어요. 그리고
1차를 붙었는데 56회까지만 해도 평균이 72점 혹은 에서 73점 이 사이였어요. 1차 컷이. 근데 57회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진입했을 때 원래 2월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딱 이때 터지고 이게 5월로 밀렸어요. 1차가. 그래갖고 이제 마라톤을 하시다 보면 결승점 여기 있잖아요. 막 다 뛰어가요. 아 이제 시험 딱 닥치시면 아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2주만 더 있으면 내가 진짜 잘할 텐데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3개월이 늘어났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자기가 뭘 부족한지 다 아니까 이때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컷이 얘 80.8이었어요. 80점 맞으신 분들이 다 떨어지신 거예요. 근데 80점이 넘기기 어려운 게 90, 90을 맞으면 240이어야 되니까 자과가 60이 나와야 돼요. 근데 90, 90도 솔직히 힘든 점수예요. 그럼 85, 85라고 하면 7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분들이 떨어지셨잖아요. 57회 때. 그래서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가게 돼요. 그래서 58회 때 이제 80, 이제 잘하시는 분들, 80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80 이제 이하이셨던 분들이 58회 1차 시험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컷이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77.5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작년에 컷이. 그럼 이번이 이제 59회예요. 이번 시험이. 그러면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57회 때 이제 저처럼 1차 붙었던 분들이 57회 때 동차, 2차, 그러니까 2차를 보는 게 동차라고 해요. 그 다음에 58회 2차를 보는 걸 기득이라고 해요. 2차 두 번 보는 거를. 근데 제 주변에 이제 요즘 동기 모임들 가고 그러면 동차 합격이 한 200명 중에 5명에서 10명 사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득 합격이 한 20%? 25%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그러면 40명에서 50명 정도 되겠죠? 그럼 나머지 분들이 대부분 30, 40 이상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때 57회 1차 때 80.8을 넘겼던 분들이 30가 돼서 내려오실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다 되게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1차 시험을 한번 고득점으로 통과하셨고 2차 시험까지 준비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특허상표를. 혹은 디자인도 많이 하니까 이거 3개가 돼 있겠죠? 그러면 이번 59회 컷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스노우볼이 또 굴러가겠죠. 이번에 컷이 높으면 60회도 높고 이제 점점 시험이 옛날같이 이런 점수를 받으면 합격 장담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네 과목이 다 되게 중요해진 시점이에요. 옛날에 그러니까 56회 혹은 55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셨던 분들은 전략이 이거였어요. 아 잘하는 거 하나 9개 맞고 나머지 하나 찍자. 그냥 2번으로 밀어서 한 3개 맞추고 여기서 한 5개씩 맞추자. 이러면 이제 붙었거든요. 이제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네 과목을 다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베이스가 있는 입장이었으니까, 난이도를 정확하게 평가하지 못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물리 강사기도 하고, 물리를 원래 잘했으니까, 저는 물리가 제일 쉬웠어요. 근데 이제, 저는 화학도 잘했거든요? 근데 화학은 전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감히 평가해 보자인데, 저 1차 시험에서 난이도가, 자연과학은 화학이 제일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생물이랑 물리랑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얘네들이 비슷비슷하고 지구과학은 전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보통 그래서 1차 보시는 분들이 마지막에 11월 혹은 12월에 지구과학만 한 엄청 하세요. 그래도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반면에 이 세 개는 양이 많고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옛날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해주셔야 돼요. 특히 노베이스 분 계신데 법만큼 투자를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보통 주변에 보면 민법은 일단 1회독 할 때까지 자과 안 건들고 특허법 회독 시작하면서 여기서 자과 하나를 시작하시더라고요. 그게 한 6월, 7월 이쯤에. 그 다음에 상표하면서 나머지 자과를 하나 하고 디보하면서 혹은 이거 복습하면서 나머지 자과 하나 하고 마지막에 지구과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 주변 분들을 보시면. 근데 제가 일단 물리니까 물리를 어떻게 올리면 되냐면요. 물리는 제 강의를 보면 챕터가 한 25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여기다 연습 문제를 평균적으로 10개 정도 넣어놨어요. 그리고 예제 문제 한 4개 정도? 그럼 각 과목당 한 14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거 4개, 그러니까 연습 문제 중에 한 두세 개는 솔직히 10개 맞을 거 아니면 안 푸셔도 되는 문제예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10개로 한번 러프하게 계산을 해보면 물리는 250개 정도만 푸시면 돼요. 문제를. 그 이것만 계속 반복하셔도 물리는 최소 8개는 맞으실 수 있어요.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고. 그럼 이제 법과목에 투자하는 시간보다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제 물포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차라리 하실 거면 화포. 이제 노베이스 상태에서. 왜냐면 화학은 제가 1차 시험 볼 때, 근데 화학도 물론 충분히 시간을 투자하시면 잘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까 류호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월에 시작하게 되면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제 시작을 해주셔서 2월까지 뭐 민법을 80점 이상 맞는다 이러면 시간 네 과목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포기가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시험은 컷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스노우볼로 다음 시험도 높을 거예요. 앞으로 컷이 이렇게 저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1차 시험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게 자연과학이고요. 이제 물리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1차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요. 이제 저희 시험이 1차 시험은 객관식 시험이고 2차 시험은 주관식 시험이에요. 근데 난이도가 솔직히 1차 시험도 되게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2차 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1차 시험은 소꿉놀이다. 진짜 괜히 2차 시험을 3, 4번 혹은 많게는 5번까지 보시는 분들이 괜히 많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 다 1차는 계속 통과하시거든요. 1차 시험은 거의 연습이에요. 2차 시험이 이제 저희 시험의 핵심인데 일단 2차 시험을 하시려면 1차 시험을 통과하셔야 돼요. 1차 시험을 고득점 받기 위해 혹은 2차 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보통 공부를 할 때 도서관 이거 되게 비유를 많이 해요. 아, 참고로 저는 1차 시험을 9월에 진입해서 이제 2월이었는데 시험이 원래 근데 5월로 밀렸죠. 근데 한 이 정도 공부해서 평균 90이 넘었어요. 저는 1차 시험에 민법 97.5점, 산재 92.5점, 자가 82.5점. 근데 제가 원래 자가 베이스가 있어서 좀 법 과목이 여유롭기도 했는데 제가 만약에 노베이스였으면 한 6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어야 됐을 거예요. 말이 자꾸 새는데 도서관 공부 방법이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일반 물리책을 사고 싶어요. 할리데이. 제가 원하는 책이 할리데이.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할리데이로 한대요. 그럼 도서관에 뭐 서점에 갈 거예요. 서점에 가서 이제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할리데이 찾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요즘은 컴퓨터가 발달되어 있어서 컴퓨터 보면 바로 어디 있는지 나올 텐데 옛날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대학 교재에 있는 코너를 찾겠죠. 먼저 여기는 뭐 스포츠 서적, 여기는 뭐 경영 서적, 이렇게 대학 교재에 있는 서적을 찾을 거예요. 교육 쪽으로 가서 그 중에 대학 교재를 찾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교재도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뭐 반도체 공학 혹은 뭐 생화학 이렇게 그 중에서 이제 일반 시리즈 즉 1학년들이 보는 코너를 찾겠죠. 그 다음에 거기 1학년들이 보는데도 물리화학, 생물지구과학, 컴퓨터 등등 많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물리책을 꺼내는 거잖아요. 공부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면 아직 시작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보고 있는 판례 혹은 조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스텝별로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나중에 혹시 뭐 민법에서 아니면 혹은 특허법에서 뭐 이게 지금 입문자용은 아니긴 한데 뭐 42조 3항 1호가 위반이 됐대요. 거절 이유를 어떻게 해소할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이게 어느 절차지? 꺼내오는 거예요. 아 이쪽은 기재불비 쪽이구나. 그럼 이건 어느 내용이지? 아 출원 단계 혹은 무효 단계에서 문제가 되겠구나. 여기에 관한 판례는 뭐가 있지? 이런 식으로 역으로 하나씩 스케일을 빼오셔야 돼요. 그래서 2차 시험 공부를 하실 때나 1차 시험 공부를 하실 때나 문제를 딱 보면 바로 주소가 찍혀야 돼요. 머릿속에. 아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민법으로 치면 물권법, 저당권, 그중에 법정지상권 판례구나. 이렇게 쭉쭉쭉 연가가 유기적으로 되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어요. 특히 2차는 정말 그래요. 1차는 이제 OX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OX만 맞추면 되거든요. 2차는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왜냐면 저희가 제가 오늘 설명이긴 한데 1차 설명, 입문자 설명이긴 한데 목표가 1차 합격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2차 합격이잖아요. 2차 문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지문을 줘요. 엄청 길게 줘요. 1번 뭐 당신이 대리인이라면 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쓰시오. 이러면 이걸 일단 사례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시험은 16장의 답지가 100지예요. 책을 주는데 그 책이 100지예요. 그 책을 혼자 다 채워야 돼요. 16장 이제 붙으시는 분들은 보통 18장, 20장 이렇게 쓰시는데 필속도 중요하고 근데 문제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이 사례가 묻는 게 뭔지 떠올리셔야겠죠. A. 결국 만약에 D가 답이에요. 제가 원하는 답. 이 사례를 읽고 뭐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물음표. 답은 D예요. 그럼 D만 쓰면 절대 붙을 수 없어요. 이거 꽈락 뜨거든요. 그러면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아, 그래서 D가 됐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럼 A에 해당하는 거. 뭐, 그런 조문이 있겠죠? 두 번, 여기 해당하는 판례가 있겠죠? 여기 해당하는 학설과 검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럼 사안의 경우. 아, 이래서 A가 B가 된다. 여기까지 써주시고. 또 B도 C가 된다. 마찬가지로 C고, 그래서 C가 D가 된다. 그래서 우린 D다. 이렇게 내리는 게 2차 시험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머릿속에 주소가 똑바로 잡혀 있어야 돼요. 지금 배우는 게 어딘지. 그래서 아까 류호건 교수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1회독 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보고 앞으로 돌아오고, 보고 앞으로 돌아오고 이러면, 유기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주소가 어딘지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을 보실 때, 일단 1회독을 빨리 하시고, 지금 보고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이걸 되게 체킹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문 되게 중요하다 하셨는데 맞는 말이에요. 잠시만요. 조문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특허법 혹은 상표법 문제 보시면 정말 치사하게 나와요. 저거 처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예를 들면 1차 시험 기출문제 중에 뭐 일사후제리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나중에. 근데 제가 이거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 조문을 보면 동일사실 또는 아, 및 동일증거, 동일증거에 의해서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예요. 이미 확정심결이 있을 때 이 조문이. 근데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막 팔 중간에 막 섞어놔요. 막 한 네 줄 정도 섞어놓고 중간에 이거 또는으로 바꿔서 나와요. 그럼 그거 하나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딴 말이 다 맞는 말이고, 근데 이거 하나 또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이 문제 풀 때 충격 먹었어요. 아니, 이거 틀린 게 없는데 하고 틀렸대요. 답지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미시를 또는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이런 조문 문제가, 그래서 1차는 기출 문제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거 계속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2차는 이런 거 안 하죠. 왜냐면 법전을 줘요, 시험장에서. 그럼 조문 문제는 나올 수가 없어요, 2차는. 근데 1차는 조문이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특허상표가 장난을 많이 쳐요. 이 기간이 되게 많아요, 특허법 같은 경우는. 뭐 30일 안에 뭘 해야 된다, 혹은 한 달 안에 뭘 해야 된다, 혹은 12개월 안에 뭘 해야 된다. 근데 30일이라고 안 내고 한 달이라고 내요. 그럼 틀려요. 왜냐면 한 달은 30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2주 동안 뭐 해야 된다 하는데 15일이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제대로 안 보시면 이거 15일이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상은 특히 조문이 더 중요하다. D까지. 물론 민법도 중요한데 민법은 이렇게 치사하게는 안 나와요. 그래서 특상 공부하실 때는 조문 지금 옆에 무조건 펴놓으시고 하나씩 뜯어가면서 분석하시고, 그 다음에 판례 보시고 판례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분석하시고 공부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제가 물리 설명인데 자꾸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 그 판례를 보실 때 판례는 암기보다 이해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1차 시험은 암기로 돼요. 근데 2차 시험은 암기로 안 돼요. 판례가 도대체 몇 개인데 그걸 어떻게 외워요? 2차 일을 하시려면 이거 두 개가 병행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례를 보실 때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이 판례가 왜 나왔을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쟁점되는 게 있어요. 싸우는 게 있어요. 대리인들까지 서로 나는 이게 맞다, 쟤는 이게 맞다 이렇게 싸워요. 그리고 결론이 나와요. 근데 이 쟁점이 되게 중요해요. 이 쟁점 때문에 판례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고등법원 법관님들 혹은 지방법원 법관님들 다 유능하신 분들이죠. 근데 판결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온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리인들, 변호사님, 변리사님들 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럼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판례를 보실 때 태도가. 자, 일단 이건 판례 공부 방법이었고요. 이제 좀 물리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있을 거예요. 자, 인트로덕션. 일단 물리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물리를 잘 하실 수 있는 장점. 공부량이 많지 않아요. 화학이나 생물보단 적은 것 같아요. 대신 단점, 어려워요. 처음 하시면. 근데 제가 문제를 쭉 분석을 해보면 저희 시험이 10문제가 나오거든요, 물리가. 근데 한 5개 정도는 공식 물어보는 문제 나와요. 지금 이거 무슨 공식이냐,
근데 물리 공식이 이제 쭉 있을 거예요. 그 중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이것까지는 이제 노베이스에서 맞추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3개? 혹은 4개? 약간의 응용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예를 들면, 뭐 자기장, 물리로 치면 뭐 자기장 배트에다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거 두 개를 엮어서 낸다거나, 혹은 전기장이랑 원운동. 이걸 엮어서 낸다거나, 이게 한 3문제, 4문제로 들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 공식 쓰면 풀리는 문제예요, 둘 다. 그럼 물리가 제가 챕터가 25개가 있는데 각 챕터별로 중요한 공식을 외워주시면 돼요. 법 조문 엄청 많죠? 법 조문 외우는 것보다 이거 외우는 게 저는 쉽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25챕터에서 공식을 아시고 그 공식이 파악하는 거, 이 말하는 거, 왜 그 공식을 쓰냐 이걸 아시면 이거 섞는 것까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한두 문제는 이제 보통 한 문제 풀지 말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강의에서 이거 잡아주긴 하는데 이 노베이스는 이거 그냥 버리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사실 문제 자체는 교류 회로가 되게 쉬워요. 교류 회로가 되게 쉬운 부분인데 교류 회로가 물리의 모든 일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제 이해가 돼요. 사실 근데 이해를 하면 되게 쉬운데 보통 노베이스 분들은 그래서 교류 회로 버리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게 사실 문제는 좀 쉬운 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까지 알아야 되는 스텝들이 너무 많아요. 이제 전기장도 알아야 되고 자기장도 알아야 되고 회로도 알아야 되고 오메 법칙, 뭐 키로요프 법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를 다 뚫고 오시면 괜찮은데 노베이스 분들은 이거 하실 시간에 차라리 민법 하시라. 혹은 딱 두 가지 정도 있어요. 회전 역학. 이거 두 개인데 이게 좀 계륵 같은 과목인 게 요즘에 58회에도 56회, 57회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원래 저희 시험에 안 나오다가. 그리고 회전은 매년 하나씩 나와요. 그럼 두 개를 버리면 이제 여덟 개를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혹은 조금 자신이 있으시면 전기장 쪽에 자신이 있다 하면 교류회로 운동 쪽에 자신이 있다 하면 회전 이거 하나까지 챙겨주시고 하나는 확신이 이제 푸셨으면 아 2번이 좀 없네 하고 2번 찍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물리 문제풀이 원칙 제가 주구서 원칙이라고 해놨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문제 풀 때 항상 이걸 떠올려 주시면 돼요. 물리는. 화학도 그래요. 저희 주어진 것. 문제에서 줘요. 문제에 뭐 예를 들면 뭐 10m 높이에서 던졌다. 속도는 얼마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일단 다 캐치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될 거. 이거 물어본 거예요. 뭐 속력은 얼만가. 혹은 운동량은 얼만가. 이거는 문제에서 마지막 물음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공부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뭘 써야 되는가? 주어진 거를 써서 푸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물리 공부는 여기 위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강의는 좀 수험적으로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제 저는 이제 변리사 공부를 해보고 이제 변리사니까 어느 부분에서 강약 조절을 해야 될지 알아요. 근데 저희가 물리 공부만 하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화학 공부만 하고 있을 수 없어요. 이제 민법, 특허법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상표법. 근데 자연과학에 너무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면 법이 흔들려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암기량을 최대한 줄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 위주로 이 부분을 채우는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챕터당 저는 외울 공식이 한 5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많아봤자. 해서 10개? 자신이 없네요. 근데 일단 이 부분을 채우는 게 물리 공부다. 이게 첫 번째고요. 물리랑 이거는 이제 물리에서 가장 중요하죠. 뭐 예를 들면 이건 물리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이건 패스할게요. 그 다음에 단위 차원 분석 그래프. 그래프 다 필요 없고 그래프. 물리나 화학이나 생물을 보시면 그래프가 정말 많이 나와요. 과학 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예를 들면 힘과 시간에 대한 그래프가 있어요. 혹은 시간에 따른 자기장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물리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화학도 하고 지구과학도 하고 생물도 해요. 거기 그래프가 계속 나와요. 그걸 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프는 외우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가져왔고요. 이런 거, 면적 의미하는 거 뭔가, 기울기 의미하는 거 뭔가, 이거 하실 시간에 민법 750조, 특허법 42조, 뭐 상표법 34조, 조문 외우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래프는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처음에 y값과 x값을 한번 보세요. y값이 힘이에요. 그러면 뭐 여기 1초일 때
아, 1초일 때는 작용하는 힘이 얼마구나. 이게 그냥 이거 한번 읽어주시는 게 첫 번째. 그래프를 보셔야 될 때 세 가지만 보시면 돼요. y축이 뭔지, 이 그래프가 y값이 뭔지. 그럼 여기서 2초일 땐 이거죠. 아, 2초일 때는 힘이 증가하고 있구나, 지금 경우가. 이걸 해석하시는 게 첫 번째 해석 방법이에요, 그래프가. 1초일 때는 힘이 이만큼이었는데 2초일 땐 이만큼이구나. 아, 이건 힘이 증가하는 뭐 운동이구나, 여기까지는.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게 첫 번째 써 있어요. x축값 해석, y축값 해석. 두 번째, 괜히 미분값, 적분값이에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미분은 그냥 얘를 얘로 나눈 거를 미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사실 변화량으로 나눠서 조금 다르긴 한데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나눠봐요. 그래프를 보면 x값 한번 읽어보고 y값 한번 읽어보고 나눠봐요. 또 한번 곱해봐요. 이게 적분이거든요. 그럼 그래프를 보실 때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지? 넓이가 뭐지?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제가 공식을 이제 각 챕터별로 10개 정도 외웠잖아요. 그럼 이게 이거에 관한 공식이 떠오르실 거예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 이거 충격량이었구나. 그러면 아, 여기 면적이 충격량이구나. 공식을 외우면 그래프가 자동으로 풀려요. 근데 물리하다 보면 이런 공식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 이거 기울기는 의미가 없겠구나. 그냥 기울기는 시간당 힘의 변화량 이 정도겠구나. 그래서 만약에 충격량을 물어보면 아, 면적 구해야겠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식을 외우시고 한 번씩 나눠보고 곱해보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여긴 기울기가 유의미한 값인데 T분의 P, 즉 이거는 뭐 자기선속의 변화기 때문에 뭐 페러데이 법칙 나오고 뭐 물리 강의 시간 아니니까 이렇게 공식을 외워주시고 꼴을 보시고 기울기와 면적이 의미하는 것을 분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프는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물리 공부하실 때. 자, 여기까지가 물리 공부 방법이었고요. 근데 저는 물리를 절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러니까 애초에 작업 아무것도 버리시면 안 돼요. 근데 물리가 진짜 이게 쉬워요. 다섯 문제 혹은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 세 문제까지 여덟 문제 이 정도는 물리에 하루에 한 시간씩만 투자하셔도 세 달 하루에 한 시간 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공부 이게 대부분 공부를 법에 하셔야 돼요. 하루에 한 시간씩 이제 투자하셔서 9월부터 12월 혹은 뭐 좀 일찍 하시고 싶다, 물리부터 잡고 싶다 하면 뭐 5월부터 뭐 8월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고, 문제 250개, 제가 드린 문제가 250개 정도 있어요. 그것만 푸실 줄 알면, 저는 진짜 제가 드린 문제 250개 다 푸실 줄 알면 10개 맞을 수 있고요. 무조건 다 솔직히 풀기 어려워요. 거기 정말 짱돌 문제들도 많이 넣어놔갖고. 아, 저희 다 기출이나 뭐 다른 시험 뭐 피트, 공무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문제고요. 9개 정도는 무조건 맞을 수 있어요, 다 푸실 줄 아시면. 근데 그게 힘드니까 보통 한 8개로 잡는 거죠. 베이스 있으신 분들은 10개까지 도전해 보셔도 되고. 그래서 자연과학을 일단 공부하실 때 하나씩 각개격파 하세요. 물리, 화학, 생물, 그다음 마지막에 지구과학. 이게 다 같이 하면 자연과학만 하거든요.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동시에, 지구과학 빼고 물화생을 동시에 하시면 3월 뭐 한 달 내내 작업만 해요. 그럼 법이 진짜, 이게 공부를 시작해 보시면 알겠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예요. 아까 류원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민법 총칙을 봐요. 마지막 채권 각칙을 봐요. 그럼 다시 민법 총칙을 보면, 막 책을 봐요. 근데 처음 보는 판례가 있어요. 막 그러면 객관식 푸다가 처음 보는 판례가 있어서 기본서로 돌아와요. 근데 보면 막 제가 밑줄 쳐놓고 별표 쳐놓고 이거 중요하다고 막 했대요. 근데 저는 이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이게 이제 사람이 진짜 그러면 와, 이게 자괴감 들고. 근데 이게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또 물권법과도 그런 게 몇 개 있고, 채권법과도 그런 게 몇 개 있어요. 그리고 특허법 하면 또 민법 다 까먹고, 상표 하면 또 앞에 거 다 까먹고 그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메꾸냐? 회독을 계속 늘려나가야 돼요. 예를 들면 민법을 공부하실 때 처음에 회독을 한번 했어요. 기본 강의 듣고. 중국 강의를 들을 때, 이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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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한 100개 나올 거예요. 빵꾸가 한 100개 뚫려 있어요. 세 번째 볼 때는 한 90개 뚫려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회독을 늘려가시면서 메꾸셔야 되는 거예요, 독을. 이 독은 무조건 사람이 머리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바닥에 구멍 나 있어요. 그거를 메꾸는 작업이 회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1차 시험 공부를 하실 때 일단 민특상디 순으로 공부를 하시고, 중간중간에 자과 한 과목씩 섞어 넣으시고, 이제 한 9월쯤 되면 민특상디가 1회독이 끝나실 거예요. 자과 한 2개 정도는 되실 거예요. 혹은 10월 민특상디가 다 끝났고 자과 한 2개 정도가 10월쯤 끝나요. 2, 3개 정도가. 이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11월부터는 이때까지 끝내놓는다는 가정하에.
그럼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저는 이렇게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저는 한 과목씩 했는데, 제가 다시 1차 보라 그러면, 저는 일단 오전. 여기 뭐, 월, 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어요. 하루는 무조건 쉬어야 돼요. 사람이 7일 내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일요일 쉰다고 해볼게요. 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이 퍼지면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쉬어주셔야 돼요. 그럼 오전에 무조건 민법 까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 시험 배점이 민법이 100점이에요. 그리고 특허법 50점, 상표법 25점, 디법 25점, 자과 다 25점씩이에요. 그럼 배점을 보면 민법이 제일 커요. 그럼 민법으로 쭉 오전에 깔아주셔야 돼요. 아, 민법 오전에 하기 싫다면 오후에 깔아주시던가. 하여튼 무조건 하루는 민법은 무조건 봐야 돼요. 오후. 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뭐, 아, 오후에 민법을 하시거나. 그러면 특허. 그 다음에 이제 배점을 보시는 거예요. 민법이 100점이었지. 그 다음에 제일 배점 많은 게 뭐죠? 특허예요. 50점. 저 20문제 나오거든요. 1차에서. 그럼 특은 3번은 깔아주셔야 돼요. 한 4번. 한 이 정도? 에서 여기 특 한 번 더. 그럼 여기 상상 까시는 거예요. 그리고 D. 뭐 이런 식으로. 공부, 이게 왜냐면 상표랑 디자인이랑 똑같이 25점 나오거든요. 10문제씩. 근데 상표는 2차에서 나와요. 100점 만점인 시험으로 나와요. 그래서 비중을 높게 잡아주셔야 돼요. 상표도 나름. 그래서 특허 한 3번, 상표 2번, 디보 1번. 혹은 특허 4번, 상표 2번, 그 다음 주에 디보 1번. 뭐 이런 식으로 하시거나. 그리고 마지막 저녁. 저는 뭐 물리했다 화학했다 이러지 마시고 한 주에 물리면 2주는 물리만 본다. 왜냐면 되게 유기적이거든요. 물리나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앞부분과 되게 연관이 커요. 이번 주 물리 봤다 다음 주에 화학을 보시고 그 다음 주에 생물을 보시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그러면 이게 좀 빨 이제 좀 적응이 됐어요. 물리도 아직 좀 풀리고 화학도 좀 풀리고 생물도 좀 풀려요. 그러면 한 12월 말 혹은 1월 초쯤부터 저녁 시간 때는 물화생을 같이 보셔야겠죠? 플러스 여기 지구과학을 더해주시면 돼요, 이제. 이거 기본 강의 30분밖에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다음에, 저는 되게 쉬웠어요. 저는 지구과학 만점이었기 때문에, 이거 되게 투자한 시간이 적은데,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은. 그래서, 방어적으로 저희가 자과가 있으면, 지과를 한 9개 맞는다. 지과 9개. 그 다음에, 제가 물리니까, 저한테 물리를 듣고 9개 맞는다. 그 다음에 생물, 화학, 한 5개, 6개씩 맞는다. 하면 이제 자과에서 자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일은 없으실 거예요. 이러면 한 70점 나오죠? 그럼 나머지 법 과목에서 커버해 주시면 돼요. 근데 못하는 과목이 최소 5개는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던지시면 안 되고, 한 과목이라도. 일단 저 여기까지가 1차 입문자 설명회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